결승선 통과하고 그 하마대에서 그 관리사 오빠들이 환호성 엄청 경마팬 있는 것처럼 오빠들도 저를 응원을 많이 해줬나 봐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1등 하기도 했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경주리 1400m 제5경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이 조금 더 빠릅니다. 13번 농번 바닥. 저는 원래 선입 생각했었는데 4번이 선행 가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용근 선배께 좀 빨리 나와서 제가 이제 판단을 빨리 좀 뒤로 그냥 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선에서 말이 그래도 띄워줘가지고 1등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축제가는 13번 마 농번 바다가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9번 마 은혜 파도가 올라옵니다. 이제 남거리 150m 선두 4번 마 스틸 더 패션 결승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13번 마 농번 바다가 올라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13번 마 농번 바다 단독 선두. 처음에 망아지 때 만졌을 때는 뒤에가 엄청 망가져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점점 뒤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조교를 좀 이번에 세게 했는데도 잘 따라주길래 이번엔 되게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등 해줘서 말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마장은 1등만 알아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1등 하기가 쉽지 않고 여자 기수는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안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조교도 항상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조님들, 조교사분들께서 이제 그런 모습 이쁘게 봐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리사 오빠들이 막 환호성 쳐줬다고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짜릿했거든요. 오랜만에 관중분들 들어오셔서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네 보답하겠습니다.